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진 밤 11시 광주의 한 원룸밀집 지역. 갑자기 굉음과 함께 소형 비행물체가 떠오릅니다. 비행물체는 다름 아닌 드론으로 원룸 2층 높이에서 한참이나 멈춰섭니다. 앞에서 한동안 계속 한 높이로만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집에 있으면은 다들 가볍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더구나 여름이기도 하고 그게 촬영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원룸 창밖에는 이렇게 드론이 방 내부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창문을 닫으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몰카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최근 드론 몰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엔 드론 몰카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는가 하면 한 여성은 SNS에 올린 글에서 20분 넘게 드론 몰카에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대대적인 드론 몰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몰카 사건은 성폭력 특별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몰카 사건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는 몰래카메라에 드론 몰카까지 가세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